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티칭 같은 거는 가급적으로 삼가해 주시고요. 예, 아유, 무서워 죽겠습니다. 예. 저쪽 제가 이렇게 저기 동탄, 뭐 수원, 천안 주로 제가 그쪽에서 활동을 해요. 거기서 지난 동안 막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아까 지하철 타고 오면서 뭐 이렇게 환풍기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기침을 한번 했어요.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째려보면서 싹 피하는 거예요. 여기 대전도 뭐 건양대 병원인가 이쪽에서 나왔죠. 예. 그보다 저는 그냥 그 일대에서 지내다 온 사람이니까 좀 조심하세요. 이렇게 수업하다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 가면 옆에 가서 애취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큰일 났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예, 다른 데는 아주 난리예요. 수업 시간에 사람들 안 나와요. 이거 옮길까봐. 예, 많이 안 나와요. 나왔네, 저분. 왔어요.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저분. 예. 예. 불안해요, 요즘. 예. 페이지 53페이지 건축법. 건축법 주택법 좀 잘 잡으면 되는데 이번에 건축법 주택법 좀 잘 해보세요. 나머지는 너무 쉽잖아요. 얘네들만 잘 잡아놓으면 됩니다. 첫 번째 용어 정의. 주요구조부 좀 알아두시고요. 주요구조부란 바지, 보내, 주기. 그러니까 바지, 보내, 주기. 이게 주요 구조부예요. 바는 바닥, 지는 지붕틀, 보는 보, 내는 내력벽, 주는 주계단, 기는 기둥, 바지, 보내, 주기. 알아두시면 되고. 2번에 보면 리모델링 나오죠. 자,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하고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죠. 노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가 리모델링이고요. 옆 페이지 옆 칸으로 가면 11번에 보면 부속 건축물이라는 거 나와요. 같은 대지에서 하여튼 건축물 얘기할 때 대지가 바뀌면 안 됩니다. 건축물 얘기하면 건축물에 초점을 두는 거지 대지에는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 예, 이제 분리된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네, 불안하네요. 분리된, 예, 예, 분리된. 이거 강의를 못 하겠어요. 이거 의심의 눈초리. 자, 분리된에 동그라미 치셨어요? 자,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 부속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용의권 같은 거 임차권 공부할 때 아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말하는 부속물이라는 건 부속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 건법에서도 부속 건축물 이렇게 딱 나올 때 이렇게 내면 다 틀려요.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이렇게 나오면 다 틀리더라고요. 부속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 틀리더라고요. 하도 민법 공부를 잘해서 꼭 그럴 때만 잘해요. 예. 자, 부속된이 아니라 못하는 거라고 분리된 거예요. 분리된. 그러니까 부속 건축물도 하나의 독립된 건축물이 되는 거죠. 주된 건축물에 부속된 거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자, 주된 건축물에 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 뭐라는 거예요? 부속 건축물. 자, 이번에는 14번에 보면 고층 건축물 나와요. 30층 이상이다. 그거 알면 돼. 몇 층 이상? 30층. 그 다음에 하나의 4층이니까 높이는 43, 12, 120m 이상이겠죠. 초고층은 50층 이상. 그걸 알면 되고요. 초고층은 50층 이상. 준초고층은 30층 이상이면서 49층까지.
몇 층까지요? 49층까지.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거니까 요거는 준초고층 건축물. 이번에는 다중이용 건축물 나오죠. 다중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다중 나왔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 이렇게 얘기 알고 계시면 되고, 이용하는 건축물이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그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바닥 합계, 바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를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바합, 뭐 5천 이상 건축물, 그 다음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중 이용 건축물. 자, 이번에는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축물인데 경간거리가 20m 이상이다. 20m 신경 쓰시고, 경간거리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돌출된 거예요?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이것도 특수구조 건축물 얘기하는 거고, 특수설계, 특수시공, 특수공법이 필요한 건축물이다. 그래서 장관님이 고시한 구조로 된 건축물이니까 특수구조 건축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 적용범위, 뭐 건축물이겠죠. 건축물은 좀 잘 알아두시고, 건축물 좀 신경 씁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지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딸리는 시설물.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이고요. 지하나 고가, 거기에다도 신경을 쓰고, 지하나 고가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되더라. 뭐 지하나 고가까지 대지의 범위가 확장이 되는데, 뭐 지하나 고가에 있는 육교입니다. 육교가 건축물이다. 이상하잖아 그거는. 그쵸? 지하나 고가에 있는 뭐라고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같은 게 건축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건축물에는 건축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이 배제되는 건축물도 있다 없다? 있다. 그냥 앞잣다면 고철문. 되게 이상하게 별로 이렇게 안 적용할 것 같잖아. 고철문, 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은 철도 관련시설. 문은 문화재. 컨은 컨테이너 이용한 간이창고 얘기합니다. 고철문, 컨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자, 이러한 건축물의 종류를 자 비슷한 구조나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해 놓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용도. 이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28개의 용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별하는 문제가 공법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나와요. 예, 하도 많이 내갖고 다 맞히니까 안 나와요. 오히려 학개론에서 나와요. 학개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니까요. 뭐 단독주택 아닌 거, 뭐 공동주택 아닌 거 찾으세요. 그래서 1차만 공부하고 2차 공부 안 한 사람은 틀리게 학개론에서 나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이 있는데, 다중이니까 불특정 다수가 거주한다 이런 얘기고, 다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불특정 다수니까, 불특정 다수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럼 뒤에 것만 알면 돼요. 단독주택이니까 조그마하겠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거,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에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뭐라는 거예요? 다가구. 세 가지 다 합치면 다가구. 그래서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에는 아연닭이 있는 거죠.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계층 이상.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는 자 공동주택이니까 4계층 이하죠. 근데 자 연립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더라.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시험지에 잘 나오는 건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이에요.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 자, 그런데 일종은 개개인이면 누구나 이런 얘기예요. 개개인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개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몇 종이라고요? 1종. 그럼 2종은 개개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집단이라는 거예요. 집단. 집단이 집단의 목적을, 집단의 어떤 생활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건축물은 몇 종이라는 거예요? 2종. 그래서 1종에 보면 1000 미만인,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상점 몇 종이라고요? 1종. 이건 뭐 슈퍼 얘기하면 돼요. 동네 슈퍼. 자, 몇 종이에요? 1종.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이용원, 미용실, 뭐 목욕장 같은 거 있죠? 예, 이거 뭐예요? 1종입니다. 자, 1종.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탁구장 나오죠? 예, 탁구는 개인적으로 치는 건가 봐요. 그쵸? 그래서 500 미만인 탁구장은 몇 종이라고요? 1종. 탁구장은 혼자 가서 치나봐요. 벽 보고 치나봐. 혼자서 이렇게 개개인 이렇게 예, 상대방이 없어도 되나봐요. 예. 자 이번에는 5번은 잘 알아두세요. 의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의원자 들어가면 몇 종이라고요? 1종. 그것 좀 잘 좀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 2종 갑니다. 일반음식점 2종이죠. 예, 일반음식점. 그 다음에 장의사 동물병원 몇 종이라고요? 2종. 2종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몇 종이에요? 2종이에요. 2종. 얘네는 규모와 상관이 없죠. 자 이번에는 150 미만인 단란주점 몇 종이라고요? 2종. 150 미만인 거. 얘 하나만 150 미만이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 500 미만이에요. 500 미만인 학원 몇 종이라고? 2종. 500 미만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2종. 500 미만인 다중생활시설 좀 잘 알아두시고. 다중생활시설도 500 미만이면 몇 종이라고요? 2종. 그 다음에 500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것도 2종이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500 미만인 뭐 당구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이런 것도 나오죠. 테니스장도. 무슨 장? 테니스. 테니스는 테니스. 테니스. 이거는요. 자, 집단으로 가나 봐요. 그래 안 그래요? 탁구는요. 혼자.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개개인이 이용하는 것. 테니스는 꼭 집단적으로 이용하나 봐요. 예. 테니스는 몇 종이라고요? 2종. 그래요. 이번에는 문화 및 집회 시설 갑니다. 500 이상인 공연장부터는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뭐 집회장, 관람장 나오는데 경마장 등으로 관람석의 면적 있죠? 예, 관람석이 있는 거예요.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부터는 다 뭐라고요? 문화 집회시설. 여기 대전이면 뭐 대전이면 월드컵 구장도 있지 않나요? 거기 관람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걔네들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다? 1000 이상이다. 그럼 사람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문화 집회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전시장 뭐 이런 거 다 알 거고 5번 좀 잘 알아두면 되네요.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이런 건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아쿠아리움 같은 거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시설, 뭐 판매시설은
이번에 보면 대규모 점포 이렇게 나오죠. 이걸 뭘 얘기하냐면 천 이상인 상점, 천 이상인 상점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 시설. 천 미만인 것 일종. 오케이, 좋아. 그런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운수 시설 나오죠. 운수 시설은 사람 운반하는 거예요. 사람, 여객. 여객에게 중요.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죠. 여객, 여객. 우리 이번에 중국 그 여객선인가요? 그거 침몰해갖고, 그렇죠? 예, 거기서도 우리 세월호처럼 많이 죽었죠. 예, 여객,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운수시설이었어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얘기하고요. 9번에 병원, 사람 치료하는 병원 있죠? 요거는 뭐라고요? 의료시설. 그렇죠? 이번에 아주 그냥 요 의료시설 아주 난립니다. 교육연구시설 보면 자 학교, 뭐 학원 다 아시죠? 자 학원은 500 미만이면 2종, 500 이상부터는 교육연구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원, 자 학원 뭐 일반적으로 학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거죠. 근데 500 미만의 조그만 거는 몇 종이다? 2종. 요즘 애들 학교도 안 가죠? 다 여기도 다 휴업했나요? 휴교예요? 여기도요? 애는 안 보고 여기는 왜 나왔어요? 웃겨 죽겠네 이분들. 하여튼 아니 이렇게 애도 안 보고 여기 와서 공부하면서, 공부나 잘하면 몰라 또 공부도 못하면서 왜 애들은 안 보고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 나 진짜 걱정돼 죽겠네. 아유 보레가 없어요? 예. 보레가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예.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구나. 여기는 연세들이 있으셔갖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은 휴교하면 원래 못 오는데. 예. 어린이집도 다 휴교할 거, 뭐 문 닫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는 어떻게 봐요? 애는 시어머님한테 맡겨요? 친정 엄마한테요? 예. 예? 그래놓고 그렇게 맡겨놓고 공부하러 와갖고 여기서 조는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네 이분들. 하여튼 나는 하여튼 용기에 하여튼 박수를 쳐줍니다. 아유. 자 노유자 시설 나오죠. 예, 노인, 노인하고 아동 관련 시설이고, 수련 시설은 청소년 관련된 거죠. 자 유스 호스텔 좀 잘 알아두세요. 유스 호스텔 용도가 뭐라고요? 수련 시설. 운동 시설 나오죠. 500 이상인 탁구장, 500 이상인 테니스장, 이런 거는 다 운동시설이에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관람석 없거나 체육관 같은 건데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거는 뭐라고요? 운동시설, 운동시설.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바닥 관람석이 있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면 뭐라고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데 1000 미만인 건 운동시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에 보면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나오죠. 끝에 오피스텔 좀 알아두시고, 오피스텔은 용도가 뭐라고요? 업무시설. 숙박시설은 뭐 일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뭐 다 알 거 아닙니까? 자 옆에 거 알아두셔야죠. 500 이상인 다중생활시설은 뭐라고요? 숙박시설. 위락시설 나오네요. 150 이상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주점 영업하는 거, 그 다음에 무도학원, 카지노 업소 이런 거죠. 예, 술 마시고 춤추고 노름하는 게 위락시설이라고 그랬죠. 제가 원래 이렇게 술을 잘 못 마시는 편인데 요즘 많이 늘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술을 잘 안 먹었었어요 제가. 근데 요즘 많이 늘었어요. 술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예, 한 분이 또 술 되게 좋아하셔갖고 맨날 저하고 술 먹으라고 그래요. 술도 못 먹는데 처음에 먹다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갖고 제가 간이 싱싱한가 봐. 나중에 술 먹으니까 제가 술이 별로 안 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저보고 맨날 술 세다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술을 먹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는데
어느 한 분이 술을 되게 잘 마시는 분이래.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첫 잔을 딱 따랐는데 원래 술을 잘 많이 안 먹는 편이니까 받아놓고 저는 별로 안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일단 적시고 보자고요. 적시죠? 적시고 시작하자고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뭘 적시냐고 막 그랬더니 첫 잔 먹을 때 적신다고 하네요. 그걸. 예. 그래놓고 이제 술을 다 먹었어요. 막잔이야 막잔. 막잔. 막잔인데 이제 갑자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헹구고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헹구냐고 그랬더니 막잔을 헹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때문에 아주 전문 용어 배웠다니까요. 적시고 헹구고 적신다. 그래서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갖고 써먹었어요 저번에. 누구 만나갖고 아 일단은 적시고 시작합시다 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은 또 술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알더라고. 그러면서 역시 자기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당신은 처음부터 술꾼이었었다고. 뭐 막 적시고 그게 적시고고요. 춤은 뭐 땡기고라면서요. 무도학원 땡기고 카지노 영업소 뭐 이런 건 노름이니까 쪼이고 그렇죠. 그래서 적시고 땡기고 쪼이고 요게 뭐라고요? 위락시설. 그러니까 위락시설의 쓰리콤보 적시고 땡기고 쪼이고 요게 위락시설입니다. 공장은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이두 분들은. 아유 뭐 처음 아닌 것 같은데 즐기는 것 같은데 이거. 적시고 땡기고 쪼이고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장은 제조업하는 거고 창고시설 옆에다 써놓으세요. 여기는 물류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류 물건이죠. 여객은요 운수, 물류는 창고, 집배송시설 이런 거 창고시설입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는 주유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자동차 관련된 건 다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죠. 운전학원, 정비공장 다 자동차 관련되면 무조건 되고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번에 보면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분뇨 및 쓰레기가 너무 쓰레기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쓰레기 그러면은 고개 푹 숙이는 사람이 있어요. 모학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별명이 쓰레기래요. 생긴 것도 쓰레기처럼 생겼어 걔. 근데 뭐 예뻐요. 근데 자 분뇨 및 쓰레기 별로 어감이 안 좋아서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냐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을 바꾸세요. 뭐로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정 및 군사시설 뭐 잘 아실 거고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자, 27번 관광휴게시설 시험문제 좀 나오는 편인데 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관광휴게시설이겠죠. 자, 시험문제 잘 나오는 건 3번이에요. 어린이회관이 관광휴게시설이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입니다. 자, 이 용도 잘 알아두세요.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이게 시험문제 제일 잘 나온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대지입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데 이 대지는 건축법상 대지는 지적법상에 뭘 얘기한다고요? 필지를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필지. 대지는 곧 뭐라고요? 필지다. 그래서 일필 일대지가 원칙인데 건축법에서는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이 오늘은 뭐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자 이거 두 개 이상의 필지죠. 이거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여기에다도 이렇게 건축물 하나 지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자 이런 정도만 알아둡니다. 지적법 배우셨어? 지적법? 네. 합병이 불가능하대. 뭐가 불가능하대요? 합병이 불가능하다. 지적법상 즉 두 개 이상의 필지다 이런 얘기죠. 왜 합병이 불가능합니까 물어봤더니요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대요. 지원 부여지역이 다르면 필지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도면 있어요 없어요? 도면의 축척이 다르대요. 집안이 연속되지 않대요.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생겨서, 자,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서, 자, 지적법상 합병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요거 요필지의 소유자도 A, 요필지의 소유자도 A. 소유자는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 동일해야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도 동일해야 됩니다. 자, 소유자는 소유자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 있죠. 이것이 무한 상태에서, 같은 상태에서, 집원 부여지역이 달라서, 도면의 축척이 달라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라면, 두 개 이상의 필지라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 요거 하나만, 아 이거 공수법 얘긴데 이거 뭐 공부를 했어야지 알지. 자, 소유권 외의 권리, 그러면 이거예요. 소유권 외의 권리는 용익권 아니면 담보권이죠. 둘 중에 하나죠. 예,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동일해라. 근데 용익권은, 용익권하고 담보권의 차이점이 뭐냐? 야, 부동산의 일부에는,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담보권은 절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는 담보권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성? 하여튼 담보권의 독특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종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이런 여러 가지 담보권의 통위적 성격이 있는데, 뭐 알겠어요 그거를? 잘 알아요? 안다고요? 아, 그럼 진작에 안다고 하지. 설명해 준 거 해주고 나니까 또 안다고 그래요. 자, 불가분성 때문에 담보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는 설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합병해봤자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성립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걸 합비라면, 자,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는 권이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무한 상태에서 동일한,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무슨 권을 얘기한다고요? 담보권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집원 부여 지역이 달라서, 도면의 축척이 달라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하나의, 자, 필지로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더라도 건축법은, 자,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뭘 조건으로 한다? 합칠 것.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직 합쳤다, 안 합쳤다? 안 합쳤다. 두 개 이상의 필지다 이거죠? 예, 그래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한다. 나눌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분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얘기는 필지의 일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보면 2번, 각 필지의 집원 부여지역이 달라서, 도면의 축척이 달라서,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서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 됐어요? 다만 소유권,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뭐 된다? 제외다. 3번에 보면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모할 것을 조건으로 합칠 것, 그것만 신경 쓰면 되죠.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자,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는 3번만 알면 되죠.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모할 것을 조건으로,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있죠? 요거는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 원래 공작물에는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다음에
일정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 축조, 신고 대상의 규정이 적용이 되더라. 자, 어떻게 외웠냐? 옥리, 이렇게 외웠죠? 옥리, 사광, 육둑, 팔고,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다 넘는 거죠. 자, 2m 넘는 옹벽, 옥리, 4m 넘는 광고, 육둑, 6m 넘는 굴뚝, 탑, 그 다음에 팔고, 8m 넘는 고가 수조,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근데 잘 알아둘 건 5번이에요. 5번. 8m 이하에 신경 쓰고, 이하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인데 뭐가 없는 거? 외벽이 없는 거. 이런 것도 자, 건축법의 일부가 적용되는 뭐가 되더라? 공작물이 되더라. 건축 설비에 대해서도 건축법은 적용이 되는데, 대표적인 설비 하나 따지면 승강기죠. 승강기. 그래서 승용 승강기는 누구 태우는 거예요? 승용 승강기? 사람들 맞죠? 그래서 6m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이 있죠. 6층 이상인데 동시에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설치하여야 한다. 그거 기준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 31m를 뭐 하는 거? 초과, 넘는. 높이 31m, 그러니까 47이 28, 약 8층 정도 되는 거죠. 예, 8층짜리 건축물부터는, 자, 7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이죠. 예, 이런 건축물부터는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승용 승강기는 뭐 사람 태우는 거고, 비상용 승강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비상시에. 그러니까 승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 스피드입니다. 몸피드요? 스피드. 속도죠? 속도가 승용 승강기보다 비상용 승강기는 좀 빨라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스피드의 차이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비상용 승강기는 주로 이렇게 화재나 이럴 때 위험에 대피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승강기니까, 그쵸? 원래는 승용 승강기도 설치해야 되고 비상용 승강기도 설치해줘야 되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승용 승강기의 구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해버렸다. 그러면 별도로 비상용 승강기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상용 승강기를 두 대 이상 설치하려고 하면 따닥따닥 붙여서 설치하면 같이 화재냈을 때 같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줘라. 뭐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기준적인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적용 대상 행위예요. 건축물을 모아놓은 행위, 건축. 뭐 이런 거 잘 알아둬야지. 건축 행위. 건축은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과 관련된 거예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예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은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죠. 네. 근데 부속 건축물이 있는 곳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신축.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신축. 그 다음에 증축은 건축물과 관련된 걸 늘리는 거죠. 예,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그쵸?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대지와 관련된 건 언급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개축은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해요. 뭐를요? 대지를, 건축물을. 당연히 건축물이에요. 건축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개축. 재해로 인해서 멸실됐어요.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어요. 됐나요? 종전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면 뭐라고요? 재축.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아야 돼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을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죠.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전. 대지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돼요. 대지는 건들면 안 돼.
건축물의 건축에. 뭐의 건축이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됐나요? 자, 키워드를 좀 잘 알아두시고. 이번에는 대수선이에요. 대수선은 역시 대지의 대수선 그러면 안 돼요? 뭐의 대수선? 건축물의 대수선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 등을 건드리는 거하고 외부 형태, 대지의 외부 형태겠어요? 건축물의 외부 형태겠어요? 건축물, 당연한 겁니다, 이건. 그래서 주요구조부가 딱 나오잖아요. 주요구조부를 증설하고 뭐하면? 해체하면 대수선이에요. 네, 주요구조부를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력벽이라면, 무슨 벽이라면? 내력벽이라면 얼마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알면 되고. 보, 기둥, 지붕틀 다 주요구조부죠. 보, 기둥, 지붕틀은 각각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자, 그래서 자, 수선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자, 뭐가 나와야 돼요? 요 정도 알면 돼. 주요구조부를 증설해체하면 뭐고? 대수선. 주요구조부를 수선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다. 그러면 O에 X에요? X. 내력벽이라면 30제곱미터 이상, 기둥이라면 3개 이상.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근데 이번에는 주요구조부를 건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옵니다. 방화벽을 만든대. 뭘 만든대요? 방화벽. 그러면 대수선이야. 방화벽 만든대요? 그럼 뭐라고요? 대수선. 방화구획을 만든대요. 방화구획을 만든대요. 주요구조부가 안 나오고 얘가 나온 거죠? 방화벽, 방화구에. 그러면 증설, 해체도 대수선, 수선, 변경에도 대수선이에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게 주계단은 주요구조부 맞죠? 근데 피난계단 나왔어요. 피난계단 나옵니다. 특별 피난계단이 나와요. 주요구조부 아닌 게 나오죠? 그러면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대수선, 증설, 해체도 대수선, 수선, 변경에도 대수선이에요. 자, 이번에는 외부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건축물의 무슨 형태?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게 대수선이 되려면 원칙은 미간지구. 그거를 알아둬야 돼. 무슨 지구요? 미간지구. 땅. 원칙. 미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를 변경하면 뭐가 된다고요? 대수선. 담장을 변경해도 대수선이에요. 네, 다만 세체 변경은 대수선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미간지구가 나와야 돼. 미간지구가 외부 형태를 건들 때는 맞아요. 근데 예외, 이제 예외 갑니다. 이제 미간지구가 아니어도 외부 형태 변경하는 꼴이 되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가 다가구 주택. 무슨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이 나오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제 가구간, 가구간, 세대간 경계벽 있어요 없어요? 경계벽. 얘를 건들면 외부 형태 건드는 거다. 무조건 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대수선이 되고요. 자, 이번에 개정된 거 하나 알아둡니다. 자, 외벽에. 외벽에 마감 재료. 무슨 재료요? 외벽에 무슨 재료? 마감 재료. 외벽에 사용된 마감 재료 건드립니다. 끝이. 이제 외벽에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더라. 뭐 하더라? 증설 해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선. 외벽에 마감재료 생각해보면 되지. 바깥에 건축물 외벽에 있는 마감재료 건들면 외부 형태 바꾸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얘 대수선이고 외벽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뭐하는 거? 수선 변경하는 거. 외벽을 얼마 이상이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도 뭐가 된다? 대수선. 그것 좀 잘 알아두세요. 이번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개정된 거니까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용도 변경은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용도 변경 알아두세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자, 누가 알아서 하는 거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요거부터 이제 정리하고. 용도 변경 시설부는 자, 산, 점, 문, 영, 교, 근, 주, 기. 그래서 자,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받고 위에 있는 걸 아래로 갈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용도변경 신고를 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할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면 되더라. 여기서 변경 신청하는 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돼요. 자, 자는 자동차 관련 시설구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이겠죠. 그러면 뭐 무조건 되고 자동차 관련 시설을 뭐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되고 뭐예요? 신고. 신고죠. 만약에 이게 나중에 나와 어떤 거를 자동차 관련 시설로 그럼 무조건 되고 뭐예요? 허가. 얘가 앞에 나오면 무조건 되고 신고. 뒤에 나오면 질 위에 있는 게 얘니까 그쵸? 예, 나 같으면 금세 맞추겠다 이런 거. 자, 산은 산업등 시설군이죠. 산업등이니까 뭐 공장 여기 들어오겠죠. 산업하고 관련된 거니까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이런 거 뭐 여기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 뭐 분뇨물 쓰레기 처리 시설 아까 뭐로 바뀌었다 그랬지?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럼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건 묘지 관련 시설하고 장례식장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라 그랬죠? 묘지하고 장례식장은 어디에 있다고? 산. 예, 산으로 향하는 운구차 보면 그날은 운수 대통한다. 그래서 운수시설까지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그 다음에 운수시설은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산업 등 시설군. 이번에는 전은 전기통신시설군이니까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너무 쉽죠? 자, 이제 무나미 집회시설 잘 알아둬야 돼. 무나미 집회시설하고 영업시설군을 잘 알아두면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가 있어요. 자, 무나미 집회시설이니까 뭐 무나미 집회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오죠. 종교시설 알아둬야지. 무슨 시설이요? 종교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 위락시설 아까 보셨지? 네. 그 다음에 관광 휴게시설. 이것 좀 잘 알아두셔야죠. 관광 휴게시설. 자, 요 세 가지가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문. 빨리 외워야 돼 이거. 이거 뭐 지금 뭐 나중에 집에 가서 아니 끝났어. 시험 문제 이거를 알아야 돼. 영은 이거 모르면 안 되지. 판, 운, 숙, 다. 다 가진 판, 운, 숙, 시 이렇게 외워야지.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은 다 뭐라고요? 영업시설. 이거를 빨리 알아야 돼. 시험 문제는 예를 많이 들어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중심으로 딱 알아둬야 돼.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그랬을 때 문하고 영을 중심으로 따다다당. 자, 교는 교육 및 복지 시설구니까 교육 연구 시설, 뭐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당연히 여기 들어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의료 시설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지. 교육 및 복지 쪽은 다 뭐라고요? 의료 시설. 맞죠? 메뉴스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애들 학교를 못 보내잖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별로 안 좋은 얘인데 이거. 그렇죠? 예. 자,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들어온다는 거 알아두시고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 들어오겠죠. 주는 주거 업무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여기 당연히 들어옵니다. 예, 교정 및 군사시설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기타시설군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에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러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되고 허가. 만약에 어떤 거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그러면 무조건 되고 뭐라고? 에이, 이런 거는 또 그렇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위아래를 이렇게 알아놓고 영하고 문하고 영을 좀 잘 알아두면 됩니다.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할 때는 변경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뭘 변경 신청하라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다중주택도 단독주택, 다중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합니다. 그럼 얘도 단독주택 맞아요? 얘네들은 같은 용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얘도
대장의 단독주택, 다가구도 단독주택. 그러니까 얘는 변경 신청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즉 어떤 같은 용도 안에서, 같은 용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는 변경 신청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그런 것까지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준용 규정이에요.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용도 변경 대상이나 신고 대상 용도 변경 있죠? 허가 대상이나 또는 신고 대상인데, 자,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 사용 승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의 규정을 준용해라. 그러면 바뀐 용도로 쓰기 전에 뭐 받으라는 거예요? 사용 승인을 받아라. 요거는 허가 대상, 신고 대상입니다. 자, 요번에는 용도 변경의 설계는 허가 대상만. 허가 대상인데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용도 변경의 설계는 누구만 하라고요? 건축사가 해라. 뭐 건축사의 용도 변경 설계 대상도 좀 잘 알아두시면,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물어볼 때가 됐습니다. 됐나요? 자, 이번에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적용 대상 지역 갑니다.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도시 지역이 있고, 무슨 지역이 있고, 도시 지역이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요. 도시 지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개발 가능한 토지 지역, 그 다음에 동 또는 읍 지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라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토지다. 여기는 토지를 개발한다는 건 건축물을 건축한다라는 얘기다. 그러면 건축법의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된다고. 여기는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건축법의 모든 내용이 다 적용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럼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는 우리 이거 다 배웠네. 국회법 시간에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면 어디라는 거예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무슨 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런 곳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곳이라면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데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거 지을 수 있다고 그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우리 국회법 시간에 배운 건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뭐 지을 수 있죠?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같은 거 지을 수 있어. 됐어요. 그냥 기대는 안 해요. 네. 아유, 애들은 진짜 메르스 때문에 집에다 학교도 못 가고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여기 와갖고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에휴, 애들만 불쌍해 죽겠네.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농어가 주택하고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요? 이해 가요? 그런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보전용도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정은, 건축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이 배제돼, 적용되지 않고 일부 규정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일부 적용되는 건 우리가 국회법 시간에 배운 거죠. 예, 이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도 농어가 주택, 초등학교 지을 수 있어요. 어느 범위 안에서? 건폐율이라면 2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이라면 80%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국회법 시간에. 그러면 건폐율하고 뭐는, 용적률은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뺀 나머지 규정들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뭐 안 되는 거 외울 필요 있나? 그쵸? 우리는 그전에 공부했었잖아 국회법에서. 그래 안 그래? 에이, 잘 모르겠지만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2번에 보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동 또는 읍지역이 아닌 지역 있죠? 여기에는 일부는 적용이 되고 일부는 적용 배제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중에 배제되는 규정이 뭐 대지와 도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이런 거 적용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 외울 필요 없지. 우리 밑에 적용되는 거 배웠잖아. 건폐율하고 뭐라고? 용적률. 그 다음에 용적률은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죠. 높이 규제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용어 정의. 무슨 정의요? 용어 정의. 아유, 이거 시험 문제 여기서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와. 작년에는 여기에서 뭐 두 문제 나왔죠. 자, 건축 나왔고 용도 변경 나왔고. 작년에도 두 문제 나왔어요. 여기서 건축하고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거의 나온다. 건축도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뭐 박스에다 넣어놓고 옳은 거 찾으세요, 틀린 거 찾으세요. 그러면 지문 하나씩 꼭 들어가는 데가 여기에요. 이해하셨어요? 작년에 건축 나왔으니까 올해는 개정된 것도 있고. 네? 나올 확률 높아요. 좀 알아두시고. 용도 변경은 해마다 나오고요. 네. 진짜 어려운 거는 얘 이제 싸잡아서 물어보는 거. 싸잡아서 물어보는 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왜냐인지 알아요? 근데 틀린다. 싸잡아서 물어보면 어떻게 싸잡아서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건축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요? X에요? 오죠? 얘는 무조건 되고 건축법 적용돼야 안 돼. 건축선에 관한 것만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건축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계획관리 지역인데, 무슨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인데 동도는 읍지역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곳이래. 그럼 여기잖아. 그렇죠? 이런 곳에도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오예요? 엑스예요? 오죠? 그래요. 이분은 약간 익숙해졌어요. 이제 자기가 대답해놓고 다 반응을 안 보고 제가 이렇게 째려보면 아, 틀렸다는 얘기구나 저게. 아니, 얼른 바꿉니다. 아주 좋은 걸 학습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동도는 읍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도 용적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예요? X예요? X.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왔었다니까.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요 맞힌 사람 거의 없었어요. 얼마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암기식 공부를 하냐면 이렇게 섞어서만 내도 틀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큰데 왜 구석탱이에서 내고 지랄이야. 이렇게만 내도 틀리는데.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건축법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둬야 되는 용어 정의.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준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데도 야, 나는 저게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잘 힘들고 어렵다. 아유, 자세히 해주니까 좋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은 좀 슬픈 분들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생각이지? 아유, 저 기본 아닌가? 1월달에나 저렇게 강의해야지. 지금 마지막 이런 강의에 용어 정의를 자세히 강의하고 지랄이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느 쪽에 해당하십니까? 네, 뭐 이런 거 묻고 싶네요. 자, 꼭 알아두세요. 예, 이걸 알아야지 이제 그 다음부터 그냥 쫙쫙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